주님, 이 시간 아시안 하이웨이 네 번째 국가 베트남을 위해 중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베트남 땅 가운데 임하소서. 전 세계의 모든 베트남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일과 함께 베트남과 항수인 사이에서 태어난 라이따이안들이 복음의 통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베트남 안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영적, 물적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가운데 복음을 가로막는 정부의 탄압과 영적 무지를 무너뜨려 주십시오. 감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증가하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혼에 대한 갈망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짓의 영은 파쇄될지어다. 베트남을 분리시키는 분열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고 십자가로 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세인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베트남 안에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향해 뜨거운 찬양과 예배가 들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베트남의 지도자들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여 부패한 정부를 바로잡아 주시고 베트남의 복음화를 위해 교회를 돕는 일들이 있게 하십시오. 영혼의 추수를 위해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꾼들과 교회를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베트남 땅을 향한 긍휼과 사랑은 이미 일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를 응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Sing it to you.